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355번째 시간,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알처사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현욱 선생님 초음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보시기 전에 이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풍경입니다. 광고는 첫째는 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습 DVD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하신 선생님께는 초음파 습관법, 이 동영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습관법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습관법 동영상 DVD입니다. 이 구성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화관과 충수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여성 생식기 파트가 다른 데 없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요 USB에 이어서 선생님께 택배로 드립니다. 주문은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판매점 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에는 정례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음파 정례집, 임상위를 위한 김일봉원장 초음파 정례집이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가 드는 USB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USB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가 드리는데, 이 소식지 안에 이렇게 저희 병원 정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례집은 우송비를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주문처는 대구 김일봉내과입니다. 053-743-2089, 010-453-2089로 문의하셨는지, 또는 농협 1500-1251-211-041로 계좌이체 해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제는 10만원이고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초음파 현종 코스는 33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현옥 선생님 정례입니다. 42세 여자분이시고 어머니가 아나플라켄사로 진단받았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스크린 해봤는데 갑상선 결절이 아주 양측 갑상선의 결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 갑상 사부에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무너지셨습니다. 첫 번째 결절, 경계가 불맹망합니다만은 안에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예코 결절입니다. 경계부에 여러 혈류 신호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좌측 갑상선 결절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예코 결절이 있죠. 전부 다 로서 스피션 노즐입니다.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여기도 낭성 부위가 우세한 등에코 결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이 등에코 결절, 이게 다 결절이죠. 다섯 번째는 여기 림프노드로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림프노드로 선생님 보셨는데 림프노드인지 아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독 소견은 이렇습니다. 다발성 갑상선 결절인데 모두 다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입니다. 낭성 네 개 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림포노드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갑상선의 결절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계부 제코대로 한번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횡단상과 종단상을 같이 봐야 됩니다. 횡단상에서 확실하지 않고 종단상에서 확실할 수 있고, 반대로 종단상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횡단상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파우더포를 이용해서 갑상선
경계부의 혈뇨 신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갑상선 이 스캔법 동영상, 샘플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상선 파트 있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랜드마크 하나가 하이어이드 본이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요쯤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팽팽한 조금 토상에 이렇게 한 보이는 스트럭처가 하이어이드 본입니다. 요 주위에 액토픽 사이로이드라든지 사이로호르살 닥터 시스트가 많이 보이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큰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쪽 한 삼각형 부분이 있죠.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안쪽에 성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사이로 카트리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옵니다.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프로브, 이 사이로 카트리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본이 보이죠. 네, 카트리지입니다. 이건 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이거는 트라키아. 트라키아 옆쪽에 있는 크리코이드 카트리지라고요. 조금 밑으로 프로브를 밑으로 밀어오겠습니다. 프로브 봐주십시오. 프로브를 밑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드디어 트라키아가 보입니다. 여기가 트라키아고 이쪽이 이스무스가 됩니다. 이쪽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프로브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이스무스죠. 이스무스에서 봐야 될 거는 프로브를 요우에 하면은 여기에 메스가 있으면 액토픽 사이로이드 피라미달 로브 그 다음에 림프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종양이나 뭐 이상이 보이면 반드시 프로브를 이렇게 정단으로 돌립니다. 프로브를 정단으로 돌려서 여기 어퍼폴이죠. 어퍼폴 여기에 메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프로브에서 프로브를 밑에까지.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아, 이 동영상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